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분야는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중국하고 또 다른 나라들하고 FTA라든지 그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 이제 쌀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이 아직도 이중 고가제라고 해서 우리 쌀을 더 가격을 더 쳐주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일으켜지고 있고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FTA를 열어가고 농산물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이걸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빨리 찾아갖고 정리부터 해갖고 모으십시오.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무엇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쌀값을 얼마나 해주면 되는지 이것 전부 다 모으세요. 모아가지고 해달라 하는 것들이 뭐라고 전부 다 모으라는 거죠. 자꾸 한계를 들고 자꾸 이렇게 갖고 부딪히지 말고 농촌에서 바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무조건 수입 반대한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FTA 반대한다 무조건 쌀은 수입하면 안 된다 이건 무조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쌀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걸 팔아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잘못되는 겁니다. 미국 쌀 좋으면 미국 쌀 먹으세요. 한국에 농약을 많이 쳐갖고 뭐 아무 때나 내놓으면 이거 묵지 마라 이 말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깨끗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 이 곡식이 우리 먹어라 소리 안 해도 글로 다 가요. 지금은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기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업을 하려고 그래 농사를 짓는데 돈을 얼마나 벌라고 농사를 짓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 일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농사하는데 끝난 거예요. 농민을 돕는 것은 농민일 때 돕는 거예요. 지금은 농민이 없어요. 바라는 게 뭔지 전부 다 이걸 다 수급을 해가지고 이것이 바라는 거 해봐도 예산으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해달라는 거 해줄 거는 해주고 무조건 반대는 아닌 겁니다. 이제는 인류가 글로벌이 되고 있어요. 이걸 막고 이걸 막고 쌀 하나 지키려고 다른 걸 전부 다 우리가 전부 다 문을 막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몇 년 몇 년 이 시간을 조금 우리가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하는 건 좋다. 그 안에 농촌도 변해야 됩니다. 다 변해야 돼 이 나라가. 이런 것들이 어거지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류 물결은 흐르고 있는데 역행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다 풀어버려요. 그런데 농촌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뭔가 발전을 못한 것은 우리 지식인들이 농촌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방치했다 이 말이죠. 우리 사회가 농촌을 너무 방치해두었다. 이래서 농촌이 조금 성장하지 못했고 우수하게 살게끔 못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살라고 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살고 우리가 살라고 하다 보니까 농촌을 조금 방치해둔 것이 농촌이 지금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날 이 사회가 농촌에 사람이 없어갖고 미칠 때가 있었죠. 그게 얼마 안 됩니다. 15년 20년 전에는 우리 농촌에 사람 일손이 없어갖고 우리가 뉴스에 나오면 맨날 그랬죠. 이게 농촌에는 그 60세 이상밖에 없고 그때는 60대면 죽으려고 해야 되는데 60세 이상밖에 없다 그러는 거죠. 요새는 70대도 정정하더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근데 농촌에 사람이 없다 그러길래 십몇 년 전입니다. 여기 산에서 내가 나올 때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어.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 내가 뭐라고 했느냐면 좀 있으면 엄청 들어온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엄청 들어온다. 전부 다 농촌에서 도시로 다 나갔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거고. 근데 한 2, 30년을 전부 다 우리 이 가족들을 전부 다 저 이 도시에 내보내 갖고 아주 훌륭한 사람 되게끔 하려고 다 내보냈는데 실패하면 다 온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농촌에 봄물 쏟아지듯이 앞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시작밖에 안 됐어. 도시에서 살기 어려워서 농촌으로 다 기득하려고 그래요. 이제 농촌에 오는 것도 가리감에 받아줘야 돼. 아,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마구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오는 거를 잘 선별해서 이렇게 해서 농촌에 진짜로 일할 사람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해야 돼. 할 짓 없으면 들어가는 게 농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요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아리켜서 농촌에 들어가는 원리도 아리키고 이런 것들을 아리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시에서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성장을 해갖고 농촌을 빛나게 만들려고 들어가는 사람이 농촌에 들어가야 되고, 먹을 게 없고 어디 일할 데가 없어갖고 시골이라도 가가지고 농사라도 지을란다 하는 사람은 들어가면 안 돼요. 농촌을 질 좋게 변화를 시킬 사람들이 들어가야, 이래야지 쌀 수입을 막아달라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은 도시에서 실패한 자들이 전부 다 농촌에 들어가요. 그래갖고 도시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갖고 이 사람들이 앞장을 서갖고 이제 농민 데모를 이끌어냅니다. 농민들을 부추겨갖고 데모를 더 해요. 이제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농촌의 젊은이들이 실패한 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밖에서는 애를 안 알아주니까 농촌에 들어가니까 내가 좀 말빨이 미키거든요. 너무 질이 낮으니까 그 사람들을 꼬드기고 일박해가지고 막 도시로 막 이렇게 데모 들어오고 이런 일이 지금부터 일어나요. 나라 큰 혼란이 옵니다. 지금부터 이런 거 정리를 해 들어가야 돼. 우리가 농촌의 살개방 같은 거는 조금씩 이렇게 미루어 가면서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조금 두고 그렇게 해가면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을 봐달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합의를 보면 다 해줘요. 점차적으로 개방하게 해달라. 시골에 이런 것들은 저항력이 아직 너무 약해서 안 된다. 점차적으로 해달라. 이거는 합의가 되는데 이것만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우리가 준비 안 된 거는 시간을 더 달라. 이래 가면서 이 농촌에는 더 지적으로 개발을 해 들어가야 돼요. 살 농사 뒤갖고 먹고 살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살은 이 나라에서 지을 만큼 지으면 되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 지을 만큼 지어가지고 이 살은 굉장히 바른 마음으로 이 쌀을 농사를 지어서 이거는 깨끗하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국제사회에 이 쌀을 막 싸게 갖고 막주 밀라고 하는 거는 정성이 덜 들어갔으니까 기계로 막 수확을 하고 막 뿌려가지고 했으니까 열심히 잘 지은 거는 우리가 우수한 일을 하면 아무리 비싸도 이걸 먹습니다. 쌀값이 엄청 비싸져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대한민국에서 바르게 진 쌀은 이제는 쌀값도 정부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정성껏 진 거는 특수한 쌀을 꺼내가지고 이걸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걸 먹게 하고 농약 치고 아무 때나 해갖고 추수한다고 막 해갖고 막 그냥 내놓는 거는 싸게 먹어야 경쟁력이 있게 하고 이 쌀은 내 얼굴을 내놓고 너 자신을 팔아야 되는 이런 특별한 쌀이 나와야 돼요.
우리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적인 삶을 삼아서 경제가 지적으로 들어오면 제일 좋은 것만 찾습니다. 아, 농사를 지어도 정성껏 지은 거, 어떻게 지은 거, 한 해를 처음에 논을 어떻게 갈아서 어떻게 씨를 뿌려서 어떻게 관리를 했고 이런 걸 갖다 전부 다 촬영을 다 해놓고 이렇게 진살이라고 딱 내놓을 수 있는 거는 다 팔립니다. 아무리 비싸도 다 팔려. 이런 거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골도 아르켜야 되고 돈을 벌려고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마라. 내가 정성껏 노력하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내가 다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류 사회가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금 이게 막으려고 드는 짓은 이거 미련한 짓입니다. 인류의 물결은 하나가 되고 우리는 인류에 섞여서 가야 돼. 인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물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길을 열어줄 거니까 이제부터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